오늘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서울에 있는 그 스카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있어요.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왔어요. 영화의 제작도 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까지 했습니다. 나이는 35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에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4년 전에 저희 교회에 방황하다가 왔습니다.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아무 때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마스크를 벗을게요.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5장씩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 새벽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시간까지 55분 동안 합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6시 반경에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귀에서 환청이 들리고 절제가 안 됐던 애가 그거 들리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오후 예배 안 드리다가 식사를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식사를 하게 됐는데 본인이 식사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냐면 저 아이가 과연 반찬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집에 안 들어갑니다. 교회 목양실에 있어요. 근데 새벽 5시, 4시 반에 나온다는 거예요.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새벽은 5시에 제가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시 반에 문을 열, 식당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가스레인지 그 식당에 가스가 크잖아요. 다른 데 식당에. 그걸 이제 켜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왜냐면 나이는 먹고 고학력자고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자꾸 이상한 소리로 인해서 너 가스불 계속 켜고 있어. 끄지 마. 예를 들어 그러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 김치찌개를 했는데 반찬도 막 이제 하고 근데 점심시간에 제가 김치찌개와 반찬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멘 좀 한번 더. 야, 제가 제 주특기가 부대찌개 끓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빠가 끓여준 부대찌개가 최고다.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들은 장가 가서 제주도에서 살지만 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먹고 싶으면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를 좀 편하게 하려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고 나서 지난 다음에 이제는 카레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주일은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문을 열어줬더니 또 와서 반찬을 준비했는데 야, 카레가 이렇게 맛있어요. 또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반찬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은 복 받는 거야.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복 받는 거야. 그런데 복은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은 선교회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밥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개인별로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이 감동이 오면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건 언고에도 없는 얘기야. 우리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귀에서 들리는 환청, 환상도 있지만 환청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나요. 귀에서 자꾸 속삭이는 거야. 너 사람 때려. 저쪽 지나가는 때려. 때려. 그러면은 이 들리는 소리가 때리라고 하니까 때리고 남쪽으로 가서 물건을 훔쳐. 그러면은 자꾸 속삭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 목사님. 네? 목사님.
목사님 가족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가족. 자폐. 예. 하나님이 자폐도요, 머리가 영리한 자폐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조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골에서 요즘에 폭철이잖아요. 폭철. 폭철이면 뭘 먹지요? 닭은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개는 수준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개를 잡으러 갈 때 주인이 이제 그 차에 실잖아요. 실을 때 개의 눈에서 눈물을 보셨습니까? 이 말씀 드린 다음부터는 아마 개고기를 못 먹을 거예요. 그리고 소를 잡아가는데 소를 도축장에 실어 갈 때에 트럭에 실렸는데 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도 자기 마지막인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개도 자기 주인에게 어쩔 수 없지만 소도 자기 주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고 소고기를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개도 잘 먹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먹기가 조금 좀 그래요.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더 그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인 또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입은 하나님의 특별히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것도 알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내일 성대 수술을 합니다. 성대 수술을 할 때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50%는 말을 할 수가 있고 50%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에 제가 오늘 마지막 저녁 설교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 시간에 마지막 목소리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철학자인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참 좋죠? 안 좋아요? 좋죠?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거. 왜 웃기는 건 줄 아십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무슨 사과나무를 심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안 그래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마지막 사과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종말이 오는데 무슨 사과나무가 필요 있냐고요. 이건 세상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온다면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하자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지역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지진이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다가올 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이 오든 지역적인 종말이 오든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누구나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로 인하여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고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공항에 가면 비가 와요. 모처럼 여행 가는데 비가 오는구나.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나서 하늘 위로 치솟아 가니까 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밑에는 솜사탕 같이 하얀 뭉게으름 같은 것이 깔려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니까는요, 바라볼 수는 없고 창문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태양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환한 빛이 비치는지. 아 그렇구나.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있었고 구름이 태양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있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어요. 먹구름같이.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죠? 맑은 물로 죄를 다 씻어버렸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되었어요. 참마음이 되었어요. 이게 성도요.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성도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이 그렇게 쌉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 순간에 구원이 임했어요. 구원이 그렇게 쌉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지금 죽으면 나 천국 가 하는 사람. 죽기 싫으신가? 아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지옥 갑니까? 그럼 나 죽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게 중간도 아니고. 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둘 중 하나예요. 천국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이쪽 동네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이 터져라고 다른 분도 그러시나요? 소리 지르나요? 예?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지옥 갑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같이 온전한 믿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생명 이 속에 생기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 지옥 가요? 분명한 겁니다. 왜? 영혼이 죽었는데 뭔 천국 가냐고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죠. 예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요?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과연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말씀의 반응이 나타나. 예? 죽어 있는 자는 죽은 자는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 여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예? 도망가지. 도망을 어디 가요? 똑같은 데다. 예?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죠. 아, 그거 안 배우셨어요? 여기서 막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전장 떨어지는 것에 의해서 머리를 안 다치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짧은 시간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오늘 말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올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그 생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신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요? 그냥 여기 계시지. 반주자. 오늘 드러머하고 여러분 박자가 안 맞았지. 네? 드러머 어디 있어요? 드러머? 아, 예. 그런데 나는요. 이런 드러머는 내 적성에도 안 맞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드럼을 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드럼 쳤어요. 제가 부흥회에 가면 우리 아들이 와서 드럼 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방학 때. 근데 드럼 소리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여.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보면 조그만 아이가 앉아서 드럼을 쳐. 근데 그 드럼은 있잖아요. 원래 우리 재래식 드럼. 그렇죠? 드럼. 그걸 쳐야 신나는 거야. 이건 치는지 안 치는지 이제 느낌이 안 되지만 그거 치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주도 그 삼양교회에서 집사로 있는데 결혼했으니까 집사 임명 받았죠. 그래서 드럼을 쳐요 지금도. 반주자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사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에?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안 그래? 틀렸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처음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괜찮아요. 나는요. 우리 아들은 드럼을 잘 쳐도 난 드럼 못 쳐요. 그럼 말로만 하는 거지. 반주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 세상에 계시지. 예? 더 크게. 왜? 예?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성령까지는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냐? 이 땅에 그냥 계시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6장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보혜사 성령은 내 속에서 생기로 오셨어요. 지금 생기로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내 속에 생기가 되셔서 움직이는 대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야. 성령이 없는 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듣는 동 마는 동 그냥 한쪽 귀를 두고 한쪽 글르고 반응이 없는 게 반응이. 그러나 성도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고 생기가 있기 때문에 즉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구원받느냐고요.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생기가 있어요. 이걸로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깨끗이 씻음 맞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첫째로 그냥 제목만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로 뭐냐? 어떤 반응을 가지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몇 절이 있냐면 자 23절 읽어봅니다. 또 시작.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찾아 소망.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성도는 뭐냐? 소망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죠? 예? 이 땅에서 사는 소망이 있죠? 이 땅에 사서 이는 소망이 굳게 잡아봤자 예?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해.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도는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집이 내 집이 어떤 집일까? 그런 거 궁금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른이 하나님이 다 준비했을까? 에? 뭐 천국 가면 우리 집이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굳게 잡고 절대로 그걸 놓치지 말. 견고한 신앙.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단에 안 빠져요.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한 방에 가서. 저는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고 지금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절대로 안 든 인간이 아베야. 물론 안 들었어요. 마음에. 하는 짓거리가. 그랬는데 인간적이니까 한 방에 갔으니 마음이 아프지요. 왜? 예수 믿었으면 지옥 가는, 아, 저 천국 가는데 예수 생명 있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이단 연구소장이 그 어머니가 통일교인이야. 통일교인. 예? 통일교에 미쳐가지고 다 팔아버렸어. 집이고 뭐고. 그러니까 열받아버린 거야. 그런데 거기를 옹호하고 지지한 게 누구냐? 아베야. 그러니까 아베를 썼다. 그렇게. 정신이상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쓴 사람이. 예, 잘못. 왜 사람을 죽여? 사람 죽이면 안 됐죠. 그러나 그걸 보니까 열받쳐서. 이단.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 영향을 받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 온전한 믿음은 세상의 악한 영에 빠지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다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 거의 답니다. 다 알아요 내가.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심기태 모르는가. 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분들. 근데 다 신실하시고 목회 잘하시고 정말 온전한 그 진리 안에서 신학을 했던 분이고 다 보면 몇몇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은 이곳 아니면 어디서 듣겠냐고요. 감사하시라고요 좀. 에? 어디서 이걸 듣겠냐고. 여러분 세상 떠난 날까지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곳이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요. 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 마지막 때는 뭐냐? 서로 사랑으로 선영으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격려. 격려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자극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와 먼저 자기를 격려해야 돼. 마지막. 아, 나는 살아있구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죠. 일어나자마자.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요. 가서 거울을 보고 제가 이제 양치를 하죠. 양치를 하고 세수도 하는데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을 봐요.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저 드럼 쳤던 친구 앞으로 잘 칠 줄 믿어 더. 아, 아니야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나위하여 십자가에 들어 그 찬양이 조금 좀 거시기요. 알아? 예? 아 그래요. 자, 이 청년 아, 잘생겼잖아. 그렇죠? 저 여기 거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보고 이 신목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신목사는 아침에 거울 보고 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응? 야, 그놈 잘생겼네. 아, 진짜요, 나는. 야, 하나님이 잘 만드셨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있잖아. 키가 조금 적어가지고 그렇지만은, 나는 거울 보고, 야, 그놈 잘생겼네.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네. 나는 스스로 그래요. 오늘 또 큰 일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내 거울 보고 나를 그렇게 이겼다니까? 내가 나 자신을 격려 거울 보고 아, 어제 피곤했더니 팍싹 늙어버렸네. 어 주름살이 이렇게 제가 돋보기를 쓰고 언젠가 거울을 봤어요. 아, 뒤 얼굴이 주름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 돋보기를 쓰다가 내가 원고 정리하다가 거울을 보았더니 주름살이 많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돋보기 쓰고 거울 보면요 주름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구나. 오늘 또 이 얼굴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겠구나.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를 격려해. 제가 뭐 키 작다고 하나님이 나 키 작게 해서 아, 짜증나. 그런 게 아니라 나는요 키 작으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키 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키 큰 사람 앞에서 절대로 고개를 안 숙이는 법이 없어요. 고개 들어, 여보시오. 나 고개 숙이는 일 별로 없어요. 그냥 겸손하고 싶어도 고개가 들어서. 왜? 쳐다봐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단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점으로 돌려서 키가 적지만은 나는 허리는 안 아프다. 키 큰 사람들은 허리가 아파요. 에? 허리가 길기 때문에. 근데 저는 허리가 아파요. 제가 축구를 합니다. 지금도 축구해요. 축구하면 두세 시간 축구를 하는데 저는 허리 무릎 안 아파요. 왜? 허리가 짧기 때문에. 아플 부위가 없는 걸 별로. 감사해요 안 해요. 키 작으신 분 기죽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키 크다고 해서 또 이제 아 이거 헐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키 크면 얼마나 좋아요. 난 의자 들고 올라가지만은 의자 안 놓고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살자고요. 불평하고 엄마워지 말고 내 신세가 이래하지 말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세상에 돈 많고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면 아벳 지옥 갔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보다 못해요. 일본의 그 유명한 수상을 했던 총리인가 수상인가 어쨌든 했던 그 사람도 여러분보다 못해요. 여러분이 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가 있지만 그 지옥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계 스스로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런 팔자가 돼가지고 마지막 노년에 이 고생한다.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네?
간뚜껑 닫을 때가 닫을 때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어떤 역사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남을 격려하고 사죠. 남을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지 말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눈길을 걸어간 일 아시죠? 친구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눈보라 속에 너무 힘들어요. 눈에 푹 빠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썬다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친구를 우리 데리고 가자. 곧 죽게 생겼다. 얼어 죽게 생겼다. 거의 죽어가는데.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죠? 야, 우리 가기도 너무 힘든데. 우리 가기도 힘든데 우리도 가다가 어떻게 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려가느냐 하면 혼자 가버렸어. 썬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가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또 업고 또 가다 넘어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등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녹아서 온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내려놓으세요. 저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가다가 쓰러지면 또 일으켜주고 일으켜주고 가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먼저 혼자 간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살리는 일이 내가 사는 거예요. 힘들고 없지만은 있지만 여러분 힘든 것 있죠?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더 억울한 사람이 있고 더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업자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쉼터도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내게 가난한 쉼터를 업을 때가 있으리라. 내가 지금 가난한 쉼터에 업혀가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가난한 쉼터를 업을 때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소망과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망하는 인생 끝나지 아니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 일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며 오늘 말씀같이 어떻게 해요?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위로 해주고 지금은 괜찮아.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좀 나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더 크게 될 수 있을 거야. 서로 격려하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격려를 해봤어야지. 한번 해봐요. 당신은 더 크게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시작. 안 하죠? 안 해. 한번 해봐요. 안 하는 사람 잡아서 독창시킬 거니까. 시작. 왜 안 해? 뒤에 있잖아. 뒤에 옆에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그게? 저도 열받는데. 때로는 저 열받죠. 우리 아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사는 애 낳고 예, 잘 살고 있어요. 그 벤츠 회사에 그 이제 그 팀장으로 있는데 하여튼 어린 나이에 그 제주도 그 지점에 가서 승진도 제일 빨리 되고 참 잘 됐어요. 근데 걔가 결혼 전에 스포츠카를 탔어요. 소리 나는 거 있죠? 뒤에 막 이따만한 연통 두 개 달고 있는 거, 뚜껑 열리는 거. 그리고 나 새벽기도 나아갈 때쯤 되면 그때 들어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아빠는 새벽기도 나가는데 얘는 지하 주차장으로 뿡 하고 들어와요. 보면 우리 아들이야. 참 돌아버리죠. 돌아버려 이건 내 승질에 차를 부셔버려. 부르시면 값도 상당히 나가는데 이거 또 그런데. 그래도 일찍 들어와라. 다른 얘기 안 해요.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여기서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 이제 골자는 분데 새벽기도 나가는데 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일찍 들어와라. 그리고
조심히 다녀. 딱 1년 만에 처분해버리더라고. 1년 만에.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시험을 보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쌍용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벤츠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버린 거예요. 시험 봐서 쌍용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머리는 있으니까 네. 만약에 거기에서 너 죽고 날 멱살 잡고 때리고 막 난리치고 세상에 목사들이 이건 도대체 뭐냐 뚜껑 열리는 거 연통 두 개 하고 부릉으로 삼이 여러분 열 받아 안 받아요 솔직히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만 해요 막 완전 망치를 햄머로 차투를 부셔버리지 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 들으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사로잡히 시작하니까요 한순간에 변하더라고 아멘 한 사람만 자신만대로 잘 들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나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여기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에 붙잡히면 아 베드로도 뭐 그 승질 가지고 더 크게 사용했는데 모세도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이 다이고 가늠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성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런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는 자는 용서 안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지막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여기서 예배 시간 모인다 할 때는 빠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모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였다고 해서 모인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나여 예배하는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 행동.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막 하는데 교인들이 지금도 30, 40%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2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본 성도 있어요. 물론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참 낯짝도 두꺼워요. 그래도 안 보고 싶은가 봐요. 편한가 봐 목사 안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야. 오늘 성도 마지막에 끝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부모 만나는 것보다 자신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꼴가닥 죽는 순간에 세상 사람은 다 끝날지라도 하나님과는 계속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꼴가닥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감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칭찬받는 마지막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예수 참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여기에는 나보다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수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문학에 대해서도 많이 저보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내가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 구원, 하늘나라 이 땅에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나갔을지라도 나중에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그분과 더불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